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오늘 또 야훼 하나님께서 샤밧 날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과 기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와께서 해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기도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와께서는 불과 십자가의 사건을 몇 시간 앞두시고 기도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하여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에 8주를 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제 오늘 10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데 지난 샤밧 때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이 사건을 앞두시고
기도하신 가운데 정확하게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힌트로 주셨습니다. 아주 쉬운 이해 가운데 여성이 어린아이를 낳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지는 예로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은 어린아이를 낳을 때 그 참 힘든 고통과 어린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기쁨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내용의 골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서 영광으로의 영적 프린시플, 이 원칙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계심의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오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네 가지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영광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믿는 자들의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영생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사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제공하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스크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tetelestai. 이 완성, 주신 모든 사명을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시고 피니시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네 가지가 기가 막히게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1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과 저도요. 이제 때가 이를 적에 우리의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곧 임하게 됩니다. 때입니다. 성경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70일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도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적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하여 때가 완전히 참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온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뜻은 영광이 나타날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사탄이 생각하기로는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는 아, 이제 그는 끝났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와께서는 미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역사적인 순간은 저주를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을 때 이제 reconciliation, 화해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죄의 권능과 사탄과 죽음을 파괴하는 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또 명료하지 못했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시는 시간의 때가 도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t is finished. 이뤄놓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들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보좌에 가셔서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아들의 모든 사역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주의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모든 품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열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될 때,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아들의 영광은 없습니다. 아들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영광을 통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니까. 또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영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영광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정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영생을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생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아직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 굉장히 헤비급 이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서 영생의 의미를 오늘 반드시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죄삭이 치러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언약을 베푸십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베푸십니다.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고 하는 모든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야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 좀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희생 짐승들을 가져오라. 그리고 난 뒤에 그 뒤를 쪼갭니다. 마주보고 쪼갭니다. 피가 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그 피를 보게 하신 후에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 중에 너나 나중에 이 언약을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이 바탕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생은요. 야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목숨을 건 조건부의 언약을 우리는 이미 토라 포션을 통하여 잘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적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맹세를 하셔서 창세기 10장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못 받아들일 때가 있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영생을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아들의 목숨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와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어떤 사람이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꿇어 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참 심오한 뜻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뭘로 우리 말씀 속에서 증거를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와의 4대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선한 목자는 Good Shepherd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이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선한 목자의 선물입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에 인도할 테니 선한 목자는요. 하나님이 선민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만의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여기에 있는 우리 양 우리 유대인들 이것만이 아니야.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씀하시다가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는 누명을 썼어. 선한 목자는 선택된 과거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하는 그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들에게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목숨을 다시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련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love gift,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아들에게 주셨음이로 소이다. 그래서 이 생명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해를 하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생명.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축복 중에 가장 최고의 축복인 영생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이, 캣, 8번째 글자, 그 다음에 요드, 10번째 글자입니다. 카이, 그 다음에 복수가 되어 카임.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 행사 때 모여서 잔을 들고 이렇게 축배를 들때 라카임, for your best life. 이것이 이 히브리어의 카임에서 나왔습니다. 욥기 10장 12절에도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카임, 이 생명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Etzchaim Be'Yeshua. 예수와의 이 생명나무. 그래서 이 카이라는 말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 히브리 단어 속에서, 글자 속에서 영적인 이 지혜를 배웁니다. 이게 카이 할때 이것은 여덟 번째 글자입니다. 성경의 여덟 번째는 뭘 의미합니까? 아주 프레쉬하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 샤반날을 지키고 난 뒤에 그 이튿날이 1일이 아니라 뭡니까? 8일. 그 절기 중에서 8일째 성경. 쉐미니 아스레트. 이 쉐미니 아스레트. 야훼 하나님께서
일곱 절기를 통해 같이 교제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수컷 초막절로 장막절로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또한번 같이 너하고 있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쉐미니 아스레트 팔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드 열 번째입니다. 이열 번째는 요드 글자 자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덟 번째 글자, 열 번째 글자, 열여덟 번째 또 히브리 글자는 짜딕입니다. 짜딕은 뭡니까? 말키제덱,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짜딕은 땅에서의 하에소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초인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이것이 언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냐면 예수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 그동안 쭉 해왔던 이 41번째 토라 포션은 핑카스. 핑카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짜딕입니다. 짜딕.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막 분을 가져서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을 대신해서 그가 집행을 했죠. 민수기 25장 12절에 평화 샬롬의 단어 중 바부가 잘려 있습니다. 이 샬롬 평화의 글자인 샬롬 중에 바부가 딱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핀카스의 창이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이것은 예수와의 죽으심의 상함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부가 잘린 것은 평화의 언약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한 인간을 대표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상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린 바보와 예수와는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통하여 여러분과의 화해를 통해서 카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생명에 관해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제공하시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가요. 치른 값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 기도 속에 영생의 저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제게 영생을 제공하신 프로바이더,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부딪힘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 그런 프로세스 없이 그냥 직통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라를 쭉 지켜왔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동안 쭉 인도.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들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막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거의 신약 성경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또이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 다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속에 영생을 안다는 알다. 이 안다는 말은 야다. 아주 깊은 관,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냐면요.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갖는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은밀한 관계, 이 사실을 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누리는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와 안에서 새로운 삶입니다. 브랜드 라이프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라이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라이프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천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New Creature.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막 가도 끝이 없는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합니다. 리니어 생각. 그래서 길이만이 아니라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삶을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아에 속한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아를 믿게 되면 예수아께 속한 영생이 여러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아 자신이 여러분의 영생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는 것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자는요,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아와 같이 교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더 나아가서 생명이란 말, 카이 중에 오늘 이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에 두 가지 종류의 라이프가 있습니다. 처음 글자는 바이오. 아, 생물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이오로지. 생물학, 바이오로지.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생명은 바이오란 말을 안 썼어요. 이 헬라어 중에 세컨 단어 중에 하나가 조에입니다. 조에. 그래서 이 조에는요, 살아있는 것을 더 풍성히 살게 해주는 생명에 관한 모든 사건,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보통 생명이 아니야. 그저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길면 70이요, 간간하면 80. 이걸로만 생명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 시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있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든지, 여러분이 죽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특별한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을 abundant life,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한 삶.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요,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10주 전에서부터 말씀을 쭉 증거하면서 life, 생명, 이거에 관한,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다음에는 from suffering to eternity, from suffering to glory, 이 영적인 이 원칙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내용, 그다음에 병원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8주 동안 쉬면서 주신 메시지, 그리고 8주를 지나서 지금부터 10주 전에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사실상 오늘 10번째 메시지로, 지난 시간에는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life,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도 영원하고, 이 영원이란 말, 히브리 말로 레올람 바에, 슈마 이스라엘, 야웨 엘로헤이누, 야웨 에카, 바룩 쉼 케이보 말후톨 레올람 바에,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forever and ever. 올람.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끝이 없죠. 이 영원한 올람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영광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죽음을 통하여 목숨을 바쳐서 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게 된 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뭡니까? 이제 사명완수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다 이루어놓느라 사명 완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또 복음 증거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에 나타나는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이것을 더해 영광을 드렸어요.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또 생명의 기회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태스크를 끝내고 오라. 사명 완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요, 주의 종들과 또 영생에 대한 개념이 그저 막연하고 그저 구원받았다 이걸로 생각하는 자에게 엄청난 파장을 주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와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난 뒤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숨 바쳐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믿는 자들은요,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목적 달성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본인이 직접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 이렇게 참 치욕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복종을 하셨을까?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십자가의 사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십자가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십자가가 사명을 완성했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순종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돕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Praise the Lord. 하지만은 순종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자기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나타낸 영광이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광스러운 이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서를 보면은요, 이미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주님이 계신 나라, 영광의 나라, 이곳에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서 계셨던 갖고 계셨던 그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그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말키제덱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마지막 영광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엄청난 보화와 진실과 실제적인 이 영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내가 언제 죽거나 하는 그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같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가 결정이 됐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날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시간까지는 여러분의 영생의 내용을 잘 나타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의 영광체, 영광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마련하시고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예수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길 바라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완성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성하셔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야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휴거의 순간 여러분의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몸같이 갖게 될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지만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내용을 오늘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어두운 것을 비춰주시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한 것을 정말 새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예수화를 통한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화를 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그 영생을 누리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인간관계로 또 건강 문제로 또 개인의 스트레스로 정말 사는 삶이 이게 삶이자 하고 불평과 원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고통과 답답한 일과 정말 근심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모든 사건들을 이 시간에
예수와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샘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또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은 강력한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깨닫지 못한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함하시려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이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이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make His peace.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심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